이게 주민들이신데. 많이 드세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네, 네. 많이 힘드시죠? 아이고. 집이 전소되거나 아니면 또 반소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얼마나 황망할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.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정부가 또 중앙정부,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협력해서 이분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또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, 우리 민주당도 주민들의 피해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생활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참 피해 현장과 또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분들을 만나 뵙고 나니까 참 가슴 아픈,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. 신속한 복구, 구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